성달롱 선수의 12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정범 선수 5차 방어전 경기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태국의 송나롱 선수가 먼저 네. 입장을 하겠습니다. 태국의 송나롱 선수인데요. 22살의 젊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태국 국기를 앞세우면서 링에 올라오고 있는 송나롱 선수입니다. 정확한 송나롱 선수 풀네임은 송달롱 키아트 싱노. 이거 이름이 참 사실 태국 선수들이 이름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송나롱 선수를 일단은 뭐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명은 또 더 어렵네요. 본명도 다르게 또 있네요. 나롱 메크 차이 야파가 참 어렵네요. 태국 선수 이름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네. 예. 자, 송나롱 선수가 링에 네. 올라왔습니다. 아주 화려한 가운데로 골 남았네요. 네. 자, 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양이 그려진 가운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송달랑 선수가 링으로 올라왔습니다. 22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기보다는 생각이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좀 들어 보이죠? 예. 네. 송달랑 선수가 올라왔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챔피언 김정범 선수가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앞세우면서 지금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김정범 선수입니다. 김정범 선수가 긴장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마음을 놔서는 또 절대로 안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 훈련량이 충분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네. 물론 방어전에 사실은 뭐 큰 매력을 못 느껴요. 사실 김정범 선수가 네. 빨리 세이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송나롱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송나롱 선수가 22살입니다만은 38점을 치른 선수. 이게 참 기록이 사실은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네.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정범 선수보다 전적이 6번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범진체육관의 김정범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 띈 얼굴에 네. 여유 있는 모습의 김정범 선수의 모습입니다. 태극기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앞세우고 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는 김정범 선수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세계 챔피언에 가장 현재 근접해 있는 네. 김정범 선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복싱의 챔피언의 계보를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자,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OPBF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앞세우면서 링으로 올라온 김정범 선수입니다. 한층 여유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링으로 올라오는 김정범. 또 홈타운이기 때문에 또 어떤 편안한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대구가 고향인데 친인척이 다 이쪽에다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경기로 처음 가져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김정범 선수는 OPBF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이면서 WBC 슈퍼라이트급 7위에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랭킹에 이미 랭크가 되어 있는 김정범 선수입니다. 네, WBC 챔피언은 영국의 주니어 위터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선수를 특히 유럽 선수를 최근 아주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김정범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이제 도전할 날이 이제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영국 선수들한테 강한 면모가 있어요. 네, 뭐 진진 선수, 부월디 선수를 KO로 꺾고 그렇죠. 챔피언을 또 해, 등극을 했듯이. 네네. 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김정범 선수. 그렇습니다. 자, 태국의 송달롱 선수 38전 33승 5패 16KO. 김정범 선수는 32전 28승. 28승 가운데 무려 24KO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3패 1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챔피언 타이틀에 비친 이 김정범 선수의 얼굴이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네. 예. 또 오늘 뭐 외국인들도 많이 지금 구경 왔어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네. 예. 긴장된 표정의 송달롱 선수입니다. 송달롱 선수는 표정이 좀 굳어있네. 약간 좀 긴장된 모습인데요. 입장할 때와는 좀 사뭇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이제 소개가 됩니다. 표정이 아주 여유 있는 김정범 선수입니다. 자, 먼저 챔피언 김정범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13kg 500g 엉양대표 엉양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김정범. 자, 김정범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유명호 범진체육관 28살 178cm 63.504kg
32전 28승 3패 1무 28승 아니 무려 24KO가 기록되고 네. 있습니다. WBC 현재 슈퍼라이트급 7위 랭크도 있는 김정밤 송날롱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2살입니다. 169cm 63.100 OPBF 현재 라이트급 5위 랭크되어 있는 송달롱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전 태국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이미 지낸 바가 있는 송달롱 선수입니다. 아, 김지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IF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의 아완 맥시완. 자, 부심 그리고 주심이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심은 일본 주심이죠? 네, 일본의 우라다니 주심이군요. 우라다니. 네. 자, 챔피언 김재영 선수 모습도 보이고요. 우라다니. 자, 주심은 일본의 네. 우라다니 선수. 네. 우라다니 씨가 주심 맡아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범 선수에게 누신 언토리에 해당 이 연예인께서 금일봉 전달해 계십니다. 네, 경기 전 김정범 선수 파이팅하라는 의미에서도 금일봉도 네. 전달이 되는군요. 네. 예. 자,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죠. 예. 금일봉 씨가 지금 같은 체육관 소속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제자입니다. 사실. 제자죠. 네, 예. 제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명호 네. 전 챔피언은 아마 저 김정범 선수 현재 기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또 김지영 선수에게도 이런 남자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자, 이 경기는 12라운드 예정된 경기입니다. OPBF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김정범 선수의 5차 방어전 경기입니다. 자,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양 선수 키가 김정범 178, 송달롱 169로 소개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네요. 오히려 송달롱 선수가 좀 커 보이는 듯한 그렇습니다. 네,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키 차이가 많진 않아서 거의 뭐 비슷한 신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는군요. 예.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김정범 선수의 5차 방어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자세는 사우스포고요. 네. 자, 그러면 사우스포라면 김정범 선수가 어떻게 사우스포 잡을 것이냐. 이것도 오늘 숙제가 과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남아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특히 필리핀 태국 선수들 이게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아, 짧은 아파칸 다시 한번 남면 공격. 걸렸어요. 지금 라이터면 아파칸 반격을 하는 김정범. 다시 한번 아파칸. 자, 그런 과정에서도 그쪽 가드 올려줘야죠.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네. 라이트 집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송달롱 선수입니다. 자, 저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김정범도 좀 맞았어요. 저 라이트 훅 조심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이 송달롱 선수가 이 여간 내기는 아니네요. 네.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의 송달롱입니다. 좋았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레트 후기 전 라이트 하면 좋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조심해야 돼요. 잘 받아쳤어요. 송달롱도 지금 잘 받아쳤습니다. 네, 저 왼손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카운터라 보여줬었던 네. 송달롱 선수입니다. 주먹이 매서워요. 뭐 이 끊어지거든요. 네. 주먹이 나가면 움직여줘야 돼. 1라운드. 벅보로 노려봤습니다. 아, 라이트 훅. 자, 또 허용했어요. 네. 선발 성공시킨 김정범. 네.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자, 찬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시간 아직 1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옆구리 공격까지. 야, 이번 차면 크게 걸렸어요. 러프로 등지고는 송달롱. 자, 폭포까지. 시간이 아쉬운데요. 날 차면 네. 다시 한번 공격 성공시키는 김정범 선수입니다. 옆구리 공격까지. 다시 일단 송달롱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네. 그걸 쌍으로 때려봐. 라이트 하면. 아, 크게 걸렸어요. 아, 순간적으로 아주 휘청했었던 네. 송달롱 선수입니다. 저는 거기서 경기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짧은 아파칸. 김정범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송달롱. 그렇습니다. 역시 초반이다 보니까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송달롱 선수입니다. 레프트 잽. 아, 레프트 하면. 지금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자, 주먹이 끊어져요, 송나영도. 주먹이 꽤 매섭게 느껴지는 송나영 선수입니다. 네. 말타면 노려봤습니다. 약불이까지 1라운드 마무리. 자, 그래도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송나영이. 그렇습니다. 네. 거의 1라운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었던 송다롱 선수입니다. 거의 김정범 선수 어깨 쪽에 걸쳐 있었어요, 몸이. 그렇죠. 네. 예. 그래도 간간이 김정범 선수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김정범 선수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써야 돼요. 예. 네. 주먹이 송다롱이 잘 끊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과정이 움츠렸다 일어났을 때, 아, 볼까요, 한번? 네. 김정범도 좋은 간간히 허용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컸어요. 아,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대로 네. 앞면을 밀고 들어갔었는데요. 반전으로 찍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에. 그렇습니다. 또 맞죠? 반전으로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를 잡으려는 네. 송나롱 네. 선수인데요. 2라운드. 레트 잽. 어, 라이트 한번까지. 스프리가죠. 둔탁하게 나고 있습니다. 저게 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하드펌처로서 상당히 유감 없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라이트 하면 욕심내면 안 되죠. 네. 펀치가 커다란 어, 선수 맞았습니다. 송달론도 네. 맞았고 김정범도 맞았습니다. 라이트 파카까지 김정범. 다시 한번 안면 공격. 레트 파카. 아, 파카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자, 돌 좀 뿌려 김정범. 네. 네. 자, 아, 좀 잘 피했어요. 김정범. 아, 그냥 허용한 겁니다. 가드 좀 올려야 돼요. 네. 아, 파카. 자, 중간이 아주 매섭단 말이죠. 송나롱이. 송나롱만 많지 않아요. 네. 랩 타면 김정범 성공시킵니다. 라이트가 너무 커. 폭포 공격까지. 오, 폭포 좋았고요. 송나롱. 네. 다시 한번 아, 파카. 자, 좀 낮다는 집에 주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했네요. 아, 짝 소리가 났습니다. 네. 폭포 서로 폭포를 노립니다. 그래 찍는 송달러 라이트 하면 역시 뭐 김정범 선수의 경기는 뭐 끝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도 뭐 판정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죠? 네. 작은 안면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정범. 저런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정 어떤 도전에도 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원정 가서는 판정까지 가게 되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어렵죠. 네. 네. 다시 한번 옆구리 아파카까지. 아, 라이트 하면 좋았습니다. 너무 뭐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벚꽃 어 스티븐이 꼬였습니다. 밀렸어요. 네. 아파카 한번 시도를 해봤었던 김정범인데 좀 컸습니다. 아, 송나롱도 물러남이 없어요. 한치도. 자, 이 송나롱도 참 공격력이 네. 대단하네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체가 상당히 미끄러져 있죠. 네. 송나롱이. 네. 네. 타면. 타이밍 맞춰주고. 아, 좋았네요. 맞죠. 관자들이 꽉 걸렸어요. 폭포까지 갑니다. 걸렸습니다. 몇 타면, 몇 타면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대로 진짜로만은 송나롱. 아, 완전히 실신을 했습니다. 실신이에요. 완전 실신했습니다. 야. 일어나기 어렵겠네요. 어, 그럼 일어나나요? 자, 일어납니다. 아, 어렵네요. 아, 안 되겠네요. 어렵네요. 예,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역시 김정범 선수입니다. 자, 김정범 선수. 네. 상대를 완전히 넉아웃을 시켰습니다. 넉다운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송나롱 선수가 실진을 했습니다. 아, 지금 휴주권 풀고요. 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닥터가 와서 또 동공을 좀 살피고 있는데. 자, 충격이 컸어요. 정말 김정범 선수 대단하네요. 네. 자, 송나롱 선수도 분명히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량은 갖춘 선수였는데 아, 김정범에게 버텨내지를 못하는군요. 파괴력에서 일단 송나롱이 일단 아, 졌고요. 그렇죠. 네. 네. 한층 뭐 여유 있어진
김정범 선수의 어떤 기량과 파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범 선수. 네. 이 저희가 세계 챔피언에 가장 근접한 선수라고 말씀드리는 이게 허튼 얘기가 그럼요. 아닙니다. 허튼 네. 얘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부분을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3전 29승 25KO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 1원이 KO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야말로 화끈한 경기. 아주 네. 네, 너가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5차 방어전 경기 어떤 롱런의 어떤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는 세계 무대에 진출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OPBF의 어떤 롱런보다는 이제는 그렇죠. 메이저급 세계 타이틀로 가격을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송달론 선수 일단 정신 차리고 좀 앉아 있는데 네. 글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격이 아주 컸었어요. 예. 네. 아, 그렇게 무너지나요? 아주 뭐 글쎄 그래도 한 7라운드까지는 승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송달론 선수가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예. 역시 뭐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그렇습니다. 네. 김정범 선수의 모습입니다. 주먹의 파워가 이 날이 갈수록 더 하는 네.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아주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김정범 선수. 이러니 저 국내 팬들이 김정범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송나롱 선수가 만만한 선수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전 상당히 걱정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렇습니다. 저 진행되는 거 봐서 이 펀치가 상당히 매섭다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두는 김정범 선수입니다. 자. 유명우 전 챔피언이 아주 뿌듯하겠는데요. 네. 네. 많은 복시 팬들이 큰 박수로 지금 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유명우 씨가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유명우 전 챔피언이 올라와서 아주 뭐 뿌듯한 표정으로 네. 김정범 선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또 같은 제자고 같은 네. 소속 체육관 소속의 제자고 또 챔피언이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선수고 네. 저 유명호 전 챔피언도 상당히 뿌듯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얼굴 상당히 상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트로피를 거머쥐는 김정범 선수. 김정범 선수 승리를 네. 자축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해맑은 웃음을 보이는 김정범 선수의 모습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챔피언 벨트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의 김정범 선수입니다. 네,